자, 데모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대창단조를 한 분이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도 역시 모멘텀을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인선 ENT를 한 분이 주셨습니다. 대창단조와 인선 ENT, 과연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?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대안주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.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창단조부터 좀 볼까요? 대창단조는 견실한가요? 네, 견실하죠. 예, 견실하니까 가져왔고요. 이런 지금 건설기기에 부품 관련된 회사들은 차라리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네. 플러스 알파로 되기를 바라면서 본업을 잘하고 있는 쪽이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 회사는 하부주행체 쪽에서 무한 궤도죠. 여기 들어가는 네네. 링크로라. 뭐 슈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특히 단 AS가 또 만만치 않죠. 네. 이쪽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도 한 10% 들어가는데 50개국 납품하고 있고요. 네. 직수출 중에서 직수출이 총 매출이 한 40% 정도 되는 쪽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수출의 변화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신흥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때 수혜가 높은 매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기존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신규로 뭐 주문이 발주가 나오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약간 소모성 부품이 좀 높다 보니까 어떤 부품 교체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가 오히려 구조상으로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네. 게다가 또 위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어떤 시행되는 관점과 함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. 또 중국이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 활력들이 떨어진다. 경기 부양책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높은데 또 하나 미국의 미시간주 공장을 세워서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또 일본과 신규 소재란 회사와 합작을 해서 인도 법인을 취득했습니다. 그러면 또 인도도 이제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작년 매출이 3,500억 대, 한 34% 늘었고 영업이익이 295억, 50% 이상 늘었습니다. 그런데 네. 여전히 시총은 1,300억 대고 액면 분할을 해서 효과를 조금 더 가져가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거래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무구조도 괜찮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대창단조 인프라 투자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.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인선 ENT를 주셨습니다. 네. 일단은 저는 그 데모에서 이제 연관성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. 이제 폐기물 관련주가 좀 보이더라고요. 어쨌든 이 폐허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설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철거를 하게 되면은 잔해들이 나올 것인데 그게 결국 전쟁 폐기물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폐기물 업체들도 아마 단순히 연관성 때문에 다음 타순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네.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1위 건설 폐기물 업체고요. 그래서 이 폐기물 일괄 처리라든지 이런 기술들과 특허를 국내 유일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 영역 때문에 아마 전후 복구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폐기물 관련 업체들 연관해서 또 인선 ENT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매출 71%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그리고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이 회사의 전체 매출 한 2%를 차지하는 부분이 술활골재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순환골재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술활골재인데 이게 그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폐기 콘크리트를 파쇄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콘크리트 원료를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충분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파주 비엔날이라든지 영흥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폐기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그리고 사업을 네네. 진행하고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를 소개드린 이유는 서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후 복구를 하게 되면은 전쟁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 앞으로 폐기물 관련주도 뭐 항상 뭐
자연재해가 오게 되면은 뭐 태풍 폐기물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뭐 인선 ENT라든지 코엔텍 같은 회사들이 부각이 되는 것처럼 아마 전쟁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연관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국내 쪽은 이런 기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연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.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실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보게 되면 해외 쪽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좀 보시고요. 그리고 뭐 데모처럼 테마를 기다리신 분들은 인선 ENT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폐기물 이제 전후 복구하게 되면 다음 타자로 또 부각될 것이 폐기물 관련 주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시면서 인선 ENT를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인선 ENT 가격 전략 바로 좀 주실까요? 최근에 네.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합니다. 네. 조금은 뭐 테마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. 좀 지지부진합니다. 근데 지금 최근에 1,500원 부근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매수가를 11,000원에서 11,500원 정도 일단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3,500원 정도 일단은 잡았습니다. 만약에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또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손절가는 10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선 ENT의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대창단조 보겠습니다. 대창단조는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. 심상한데요. 네, 그래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도 한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실적이 괜찮은데 왜 주가는 이러한 고민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한 4,850원 정도 밑으로 해서 한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직전 고점 때까지 이어지는 한 5,500원 때까지는 꾸준히 시도가 들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손절가는 4,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대창단조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두 분의 주신 오늘 종목 대창단조와 인선 ENT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.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 아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너무나 좀 긴장이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? 네, 이번 주 한 주 고난의 한 주가 될 것 네.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주식 정리하고 치우느냐 아니면 기회로 활용하느냐 네. 예,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더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회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은? 저는 반대입니다. 시장이 의외로 저는 잘 버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의견과 똑같습니다. 코스피 하단인 2620포인트 지지형 여부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폭락은 했지만 네.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선방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라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두 분 모두 너무 걱정하진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